안녕하세요, 구독자님. 그녀를 만나러 가기 100m 전. 그녀와 데이트가 시작됩니다. 과연 그녀는 누구일까요? 두근 반, 세근 반, 그녀를 만나러 가기.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먹어도 배안 불려. 나는 그런 여자가 좋더라. 나는 그런 여자가 좋더라. 억수로 덥네요, 여러분. 하이루.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이루, 반가, 지금은 제 대비되며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이게 망했나? 밥상 24시 영업이라면서 영업을 안 하네. 그래, 그저집 맛있는데 정말. 맛있어? 아니, 편하고 가성비 좋던데. 그때 근데 뭐 점점 나온 건가? 왜 그럴까? 뭐든지 오래 가지 않는.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연휴라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 많이 밀어왔더라고. 서울 사람들 많이 태웠어? 오늘 구독자가 엄청 늘었어. 좋겠다. 그 새로 나온 거 알아? 뭐? 플립? 플립 4. 플립3랑 똑같이 생겼던데? 배터리만 조금 용량이 낮았대. 나는 이제 다음 핸드폰을 아이폰으로 바꿀라고. 오, 아이폰. 갤럭시 말고. 지겨워. 아이폰이 좋아 보여. 갤럭시. 예전에는 아이폰 썼잖아. 그때는 아이였으니까. 지금 이제 어른이니까 어른폰 쓰고 있다가 다시 아이폰으로 돌아간다고? 나이가 좋은 것 같아. 이 세상이 책임질 것도 없고. 아이폰 14. 아이폰 14가 곧 출시, 8월에 출시 예정. 찾았나? 13 엄청 싸게 팔고 있는 거 보니까 14 리폰. 근데 핸드폰 너무 비싼 것 같아, 안 그래? 그래, 간만으로. 요즘은, 예전에는 누가 이제 핸드폰을 하나 가지고 나오면 신기하다고 막그 새폰이 하고 이렇게 공을 별 관심이 없더라고, 사람들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래, 기능도 본인이 들고 있는 폰도 원체 기능이 좋다 보니까. 완전 예전에 획기적이고 눈 디비지는 거 아니면은 그 정도로 눈 요새는 그런 액상. 것도 없어, 맞지? 그래, 그냥 뭐요 카메라도 끝까지 왔고 뭐 8K까지 다 찍히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나온다면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 무거운 폰을 그냥 내 손에서 한
5cm 뜨가 늘 따라다니는. 그래, 맞아. 그 정도는 나와줘야지. 그래, 그래가지고 휙 하면 붙들어져. 둘째, 지금 저 플립4가 이제 안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한 번 더 하는 것도 싫거든. 여는 거 좋죠. 여는 거 싫어. 무슨 말이야? 저 초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홀로그램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띠용, 비용 이렇게. 어, 그래, 그래. 그건 지금 거의 개발 중이니까. 근데 그럼, 홀로그램은 어떻게 하는 거지? 홀로그램은 제일 어려운 게 빔 프로젝트 같은 거는 쏘면은 거기에 쏘는 대상이 있잖아. 그래. 흰 벽이라든가. 그게 반사돼가지고 형상이. 근데 홀로그램은 공중에다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 어. 그걸 가니까 제어를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레이저로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게 하면은 머물고 이제 교차되는 거지. 무슨 말이 알겠지? 거기 터치는 또 어떻게 하고? 터치는 이제 전부 다 지금처럼 AI로 말로 해야지, 보이싱으로. 근데 영화 보면 터치하잖아, 터치. 영화 거기서 머물어 버린 거야. 거기서는. 근데 그러면 말 못하는 사람은 이용 못하는데. 그래, 처음부터 초기에는 그런 식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모션에서 여러 뇌하고 연결하는 방식도 나오겠지. 아빠 속에서. 당분간 중고차 사면 안 돼. Why? 침수차가 많아서. 아, 침수차. 그럼 침수차가 4년 5년 뒤라고 없어질 수는 없잖아. 딴 사람이 중고를 사와 상값에 샀겠지. 부품의 어느 구석구석마다 아무리 닦고 해도 녹이 빨리 썰고 부품도 돌아가는 것도 망가지는 것도 잘 망가지고 그 물이 깨끗한 물이라도 탈이 나는데 흙탕물이기 때문에 그 쇼바 사이사이에도 틈새 깊은 곳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세척이 안 되지. 세척이 우선은 멀쩡해 보이지만은 안 되는 것처럼. 차가 침수되면 절대 시동을 켜지 말고 도망가야 되네. 아, 그래. 차 버리고. 차 버리고? 차 보험이 다 되는데. 니는 새 차 받겠네. 근데 만약에 차가 둥둥 떠내려가 버렸어, 물에. 그러면은 보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디 가서 집합해가지고. 바다속으로 가. 바다까지 가기를 바라야지. 영상을 찍어 올리면 되잖아. 차가 아예 사라져버렸는데 그거. 찍어야지. 아, 영상을 급해도. 찍어서? 급해서 증거 영상 확보? 제네시스 G80 봤어 그 사람? 못 봤어. 그 영상 있었나? 완전 유명하잖아 지금. 아, 떠나 또. 지금 떴는데 그 사람이 그 제네시스 G80 타고 차가 침수된 거야. 그래서 그 차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에휴 하고 있는. 아, 그런 영상이 있었나? 위로 올라 지붕에 사진. 그 사진을 누가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그 사람이 엄청 유명해졌어. 그랬구나. 그런데 국민이면 어떤 국회의원이 봉사활동 가서 헛소리 했다고. 그래, 빚 좀 왔으면 좋겠다고. 아, 그 뉴스에 관계없이 너무 흥분했다고. 아니, 거기 생명을 안 잃었다면 그런 거 하든 말든 내가 말할 게 아닌데. 세 사람이 맞지? 미친놈 아니야? 그래. 내가 그 소식 듣자마자 밑에 상상이 가더라고. 와, 그 기생충에 그 집에서 와 와이파이 잡으려고 그 딸이 막 이래 그 변기 쪽에서 올라타가지고 어떤 모습. 아, 맞아. 거기서 밖에서 소변 보는 거 나오잖아. 맞아. 근데 거기는 유리한데 지금은 도둑놈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철제를 막아놨어. 그러니까 가난한 게 죄. 가난한 게 무슨 죄야? 거기다가 도둑놈이 들어오게 왜 부잣집에 털려야지? 왜 그런 집을 털기 때문에 그런 해놨을 거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 근데 서울시에서 이제 반지하에서 사람 못 살게 정책을 바꿀 거라면서. 그 다 사후 약방론이잖아. 그분들 다 어디 가라고 30만 명 가고 그래. 처음부터 그런 거 하지 말고. 응? 그 아까 말했잖아. 그
그 유리깨가 하던 소방관님들이 열심히 하던 어 거기를 유리라고 문 여닫이 되게 하고 카메라를 달아주면 되잖아. 집을 비춘다는 게 아니라 사람 도둑질 못하게 KT하고 협력을 해가 찍어놓으면 비가 오면 그 받치고 글로 나오시면 되잖아. 문이 어? 그럼 우선 이제 새롭게 다 환경이 바뀔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세철창상 있는 곳에는 못 나온 사람도 있겠네. 그래. 반대도 다 많이 나와. 다른 사람들이 부사가 나오는 영상도 요즘 뜨던데. 마을 사람들이 꺼내주고 이렇게. 뭐 반지하에서 산 적 있어? 아니 국보산동에도 한 군데 있어. 처음에 정일빌라 가기 전에 정일빌라 가기 전에 반지하 그래가지고 어, 강여사가 그 안 간대 했지. 그래서 전망 좋은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속도 60km 산사태가 왔으면 마치 홍수로 잠기진 않겠다면 그래요. 높아서. 저번에도 300mm 이상 왔는데도 침수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저기 서면하고 온천장 이런 데 맨날 잠기 산사태는 있더라고. 늘 잠긴 데는 감전동이야. 부산에 침수 감전동을 왜 맨날 잠겨? 그 지대가 조금 낮고 낙동강이 옆에 있는데 낙동강보다 낮아. 그 담을 쌓아져 있어가지고 그때 가봤지 방제 어? 때문에 배수가 또 잘 안 돼. 잘 막히고 이래요. 요즘 많이 개선된 건데도 뭐 집중호우 내리면 어쩔 수 없잖아. 500mm가 동시에 온다든지. 근데 세계 기후 위기는 뻥이야. 뭐 100년을 조사해 보니까 이래 됐다. 다 뻥이야. 뻥. 네. 우리가 인간이 안 살 곳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해안가 있잖아. 해로 오는 데라든지 반지하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무슨 처음부터 거기는 지하를 어떻게 했냐면은 왜 지었냐면은.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방공호처럼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지? 유럽의 그 저 어느 나라고 독일 올 때 보면 딱 그 그 테이블에 있는 거 밑에 그 카펫 딱 덜내면 지하로 들어가는 거 있지. 그런 것처럼 했나는 거 지지였어 초기에는. 그래서 거기는 피난처였지, 응급으로 피난처였지, 주거가 아닌데 주거로 한 거지 사람들이. 내 돈 벌기 위해서. 이해가 되지? 개선할 생각을 안 했는데 때문에 우리는 반지하 이런 분들에다가 허가해 준 사람들을 뭐라 해야지. 사는 분을 뭐라 하시면 안 돼. 거기는 아무래도 위에보다 그하니까 좀 방세가 저렴하겠지. 저렴하게 네모란 나라를 잘못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난 뭐 지금 집을 못 구해야 힘들어하는 분들에 대해서 10만, 14만 원씩 전에 정부는 하려는데 이 정부 되고 나서 10만 원으로 줄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겠죠. 지금 저분들 구해주려면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까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우선 그거 하기 전까지 맞지? 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그런 팀이라 아이템이라든지 여기 모라에 행복주택이라고 있더라고. 청년 한 명이 그 들어가 살던데 7평이라대. 7평? 어 혼자 사니까 7평. 좀 좋네. 혼자 살면 뭐 11평 해야 돼? 네 생각은 어떻게 해? 혼자 살면 한 70평 정도가 적당하지. 70.
비가 월요일부터 온다던데 월화수 경기도 원주시 예 비가 운전할 때 힘들겠네. 아니 학교도 먼 곳에 있었었고 그러니까 말이야 직장도 먼 곳에 진짜 낮에는 한가로 개났다가 그러니까 밤에 낮에 한가로운 데 어떻게 알았어? 응? 아니 그 유사한데 직장 일하시는 분이 있다니까 아까 차와도 이야기하던데 전방에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80km. 오늘 뭐 12시 넘길 것 같아요 하면서 아까 잠시 나왔다가 타고 부산행으로 들어가면서 내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지금 퇴근하십니까? 물한테 탔던 분이니까 얘기를 편하게 되네. 그분이 아는 채로 하시니까 네 이러니까 지금 들어와서 야근 연장 계속 더 하고 12시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는 내 뭐 알 것 없어 보시네요. 왜? 꼭 이거 저녁 먹고 우리 더 자 좀 더 합시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지. 그 고객님도 그걸 했는데 뭐 청년 희망 뭐 있기. 그래서 억지로 그분 말로 빌리자면 한 2년 동안은 하면서. 참고 계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도 그런 거 하는데 속으로만 아 그렇구나 그 사람도 힘들겠구나 그러자 내가 폭을 이제 무슨 알겠지 어? 아, 이럴 땐 태워줘야겠다. 버스 타고 오면 이거보다 늦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에 보니 편하게 갑니다. 편하기보다 시간이 지금 좁히신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타기 전부터 이 화면을 녹화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으로 치면은 내 생각으로 많이 좁힌 것 같은데요. 맞아. 네. 오늘 목소리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예. 와 저 무단 힌다 하는 것 좀 봐. 오늘 라이브 방송에 썰전을 서울에서 오신 분하고 네, 업로드 이 분량이 너무 커서 삭제했어요. 왜냐면 정치 이야기가 나온 바람에 예열하게 막 예열하게 말씀하시고 그 경영하시는 분인데 팩트를 체크를 잘하면서 팩트에 맞는 얘기를 딱딱딱 하시고 그래서 정치성을 띠는 거는 그게 옳은 말이라도 다를 뿐이니까 조금 자제해서 당분간 정말 정치 방송할 때가 올 것 같다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절대 1년은 더 안 넘어간다 이런 게 있어서 주에 늘 사람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옛날에 뭐 나라를 구했나 이런 말 들어봤죠. 나도 옛날에 나라 좀 구하지. 근데 앞으로 나라를 구하면 돼. 자신이. 나는 나라를 구할 거예요. 난 나라 안 구할래. 아. 난 내 몸도 안 돼. 내 몸도 그렇게 잘 돼. 아 그렇구나. 나라 구한 사람들은 집도 없이 살고 있어. 그래 친일파가 잘 사니까 이렇게 사는 의식이 오늘도 친일 청산을 했으면 청년들이 절대 이런 얘기를 안 하죠. 난 매국노 할 거야. 혹시 옹주 이야기 그 뭐더라? 덕혜옹주? 그렇지 생각난다. 덕혜옹주 책 읽어봤습니까? 읽어봤어. 그렇군. 덕혜옹주 일본말 잘해요?
이번에 잡혀갔으니까. 올모로 잡혀갔잖아. 아, 일본 엔화가 다시 회복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걱정이 좀. 아, 근데 근데 유튜브 돈 받으면 지금 달러가 강세라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좋겠다. 똑같은 돈이라도 무슨 말이 많이. 아, 이거 K5고 가스차. 잘 올라가니 차가. 아, 그래요? 아니, 저 그랜다이즈가 더 잘 올라가죠. 그랜다이즈 타보셨죠? 강연사가 뭐는 그랜다이즈. 그것도 잘 올라가지. 좀 부드럽게 잘 올라가죠. 무리한 느낌을 안 들면서. 하이빅스비 말 안 듣는 놈 알람 전부 꺼. 매일 반복되는 6시 40분 알람을 껐어요. 그래, 그게 참 신기하네. 아니, 남자인 내는 하이빅스비 목소리를 여자로 하는데 난 여자들은 무슨 목소리를 할까 궁금했는데 비서를 역시 남자로. 충격. 난 티맵도 다 남자인데. 남자? 응. 아, 그렇구나. Why? 아니, 미래의 로봇도 그러면은 도우미 로봇을 남자 목소리로. 아, 나는 여자로 할 건데. 난 남자로 할 건데. 첫째 목소리가 부드럽잖아. 첫째 목소리가 부드럽잖아, 남자. 헐, 무슨 남자 목소리가. 그건 목소리 못 들어봤어? 목소리 듣기 좋은 목소리였지. 부드럽기보다는. 내가 저 정도면 인기 있는 유튜버가 됐을까요? 어스와 수고했어. 좀 느끼한가? 아니, 부드러운 남자를 좋아한다고 누군가 얘기하기 때문에. 아니야. 내가 이제 부드러운 남자를 되려고. 뭐하고 인자 왔노? 빨빨 안 씻고 안 잘 거가? 이런 거 하지 마. 어, 수고했어. 어, 그래. 나 좀 주물이 줄까? 주물이 줄까? 좀, 아, 좀 느끼하네. 아, 아우, 너무 심각하게 느끼해. 오늘 목소리 출연에는 예, 큰 따님이었습니다. 아. 네, 따님입니다. 여러분. 계속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알람 설정까지. 이제까지 블랙스카이 하이 채널의 도깨비 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우리 구독자님 손만 흔들어주시는 거예요. 남자 손 여자 손. 바이바이.